글로벌 탑 통합조의 시간인데요. 저는 사회 진행을 맡은 샤론노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탑 통합조에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통역으로 6개국 생중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통역사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데니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제창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위치에서 사원제창을 하시겠습니다. 사원제창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존경한다. 믿음을 굳게 하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자자자자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정적인 스피치를 하실 시간인데요. 먼저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먼저 하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중부탑센터 소속입니다. 우리 신영순 샤론호주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 중부 탑센터 센터장 국장 신영순입니다. 아, 네, 저는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남한테 손안 벌리고 그런 대로는 먹고 살았지만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오는 노동소득이 아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안 언니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고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면서도 만들지 못했던 시스템 소득으로 안정적인 노후와 균형 잡힌 멋진 삶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열심히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 사랑방처럼 수시로 파트너 사장님들과 만나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조직을 키우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만나고 늘 마음속에 센터를 개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센터가 생기면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애터미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말하고 생생하게 그리면 이루어진다는 회장님 말씀처럼 정말 4월 9일 모두가 부러워하는 경기 중부 탑이라는 멋진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김종량엔 김현정 본부장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이 있었고 이하영 국장님과 팀장님들, 형제라인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이 재심 합력으로 함께해 주신 덕이었습니다. 이제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경기 중부 탑센터가 애터미의 큰 성공자들을 배출하는 명품 탑센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애터미란 훌륭한 도구가 희망 가득한 미래를 약속했다면 경기 중부 탑센터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모든 사장님들 성공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 중부 탑 센터의 성공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잘 살자, 사랑하자, 베풀자, 화이팅!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중부 탑 신영순, 네, 센터장님, 정말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셨네요. 네, 우리 중부 탑, 센터가 승승장구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암사 사랑 나눔 탑의
장유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활동 스피치를 하게 된 저는 암사 사랑나눔탑 시너지팀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유진입니다. 저의 상위 스폰서님은 한상현 총장님, 윤수환 씨 본부장님, 이상훈 허미애 국장님, 김승희 센터장님이십니다. 활동 스피치를 하기 전에 먼저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직장 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신앙 생활과 남편 내조, 아이들 양육에만 힘쓰는 주부였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것은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제가 수술하고 재활을 하고 있던 중에 엎친 데 덮친다고 건강하던 남편마저 암이 발병하고 12시간 수술을 하고 30회 항암을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역력에 좋은 것을 찾다가 우연히 해모임을 알게 된 것이 제가 애터미와의 인연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절 강력계 경감이었던 남편은 꾸준한 치료와 해모임을 병행해서 먹고 애터미의 건기식을 섭취하면서 효과를 보게 되고 건강해지니 복직도 하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주변 분들에게 해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저의 소비자가 되셨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군요. 소득이 발생하는 그 싸고 좋은 제품 주변에 알리기만 해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 이것은 능력이 없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반대가 엄청 심해졌어요. 강력계 형사만 30여 년 했던 남편이 가단계 수사도 했던 분이라 반대가 당연히 심했었던 것은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남편이 살짝 알아보았는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노느니 해봐.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힘들어도 힘든 내 색도 못하면서 열심히 꾸준히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정년퇴직했고 300만 원 정도 연금 나오지만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을 알아보고 더해 훌륭한 지금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애터미를 알고 난 후에 박한길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의 꿈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업을 결단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 초대도 되고 스폰서님들과 연결하니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꿈이 2년 후, 3년 후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손잡고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삼고 활동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요. 요일을 정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그룹으로 또는 라인별로 밀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 바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일 목표를 세우고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으면 저에게 팔고 있습니다. 계보들을 수시로 보면서 파트너의 파트너 찾아주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장도 빠르고 그리고 판매사를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또 저의 라인에 들어오신 분들이 간혹 잠시 애터미를 쉬고 계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분을 놓지 않고 꾸준히 터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놓고 미팅도 하고 품어주고 있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후속으로 소비자에서 찐 소비자, 오토 소비자, 사업자 되기까지 그리고 나서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시너지 팀 이름도 시너지인 것처럼 서로 시너지를 주면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톡방을 이용해서 A코어 실천하고 있고요. 팩방도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건강 다이어트 방 해가지고 챌린지도 해서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5kg 감량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 제가 가장 저에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줌 미팅입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 미팅이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의 스폰서님 이상훈 국장님께서 줌 미팅 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걸 깔아주시고 다 해주신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매주 월요일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줌 미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파트너 사장님이 처음에는 3명이었다가 지금은 15명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발전된 그런 저희 팀입니다. 그래서 그 줌미팅을 통해서 사회보는 연습도 돌아가면서 하고요. 스피치 연습, 제품 강의 연습 등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1년을 했더니 각자가 다 리더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스폰서님들을 줌미팅에 초대해서 리더 메시지로 소통하고 스폰서님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폰서하고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재중이어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꿈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팀장 승급했고요. 목표는 올해 11월에 국장 승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과 같이 도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재심 합력이라는 말이 정말 저희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하고 있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노정구 단장님 그리고 우리 이상훈 허미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유진 팀장님께서는 시스템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11월에 국장 직급을 또 앞두고 계시는데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강동 탑센터 소속입니다. 네, 우리 이영래 팀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김없이 이렇게 3분 스피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 생활 하다가 애텀이 본업으로 이제 나온 지가 한 달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업 진행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셔서 오늘 3분 스피치 시키신 것 같습니다. 너무 요즘 재밌고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8:2 법칙은 어디 가나 이제 다 쓰임받게 되는데요. 저는 구경꾼인가 내가 사업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상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파트너님들과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후원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경꾼이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스폰서님들이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파트너들한테 그런 스폰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용량을 초과해서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워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결단 후에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일단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또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극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소비자들을 만나고 또 대화법과 컨택하는 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섰고 셋째로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또 만나서 그분의 마음을 끌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또 공약 대상자 찾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또 공약 대상자 접근하는 방법, 또 공약 대상자 상담 기법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세 살 뻗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일을 시작할 때 초기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하다 보면 그 골든타임을 잘 활용을 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속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또 적극적이고 고능력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우량 자원을 도입하고 또 불량 자원을 이제 알아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 속에서 우량 자원을 선택해서 사업자로 진입시키는 우리가 소비자가 사업자인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들을 루즈하게 이끌고 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놔두고 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우리가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을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행동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서로 믿고 또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바라만 봐도 웃을 수 있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또 입으로 외치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긍정 에너지를 넘치는 우리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애터미 화이팅! 네, 우리 이영래 팀장님께서는 초기 3개월 골든타임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몸소 정말 실천하는 리더로서 지금 아주 크게 성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영래 팀장님 멋진 성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결단과 활동 스피치를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으로 모두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또 이제 승급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탑그룹에 많은 분들이 또 승급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서초 탑의 박종삼 샤로노즈 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애터미 헤어 및 사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애터미 종주국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그리고 그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중심 서초탑센터 소속으로 지금 현재 4월 전반부 샤로노즈 마스터 승급 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리고 곧 샤로노즈 마스터 박종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약 33년 넘게 대한민국 공군에서 전투조종사 직업군인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 4년 전에 2018년 공군 대령으로 정년퇴임을 하였고요. 지금은 퇴임과 동시에 대학교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라는 것을 처음 접한 것은 보건소장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초기에는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선 소비자로서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해모임 그리고 소팔메토 이 두 가지를 꾸준히 먹기만 하였는데 그 효능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직접 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이 사업을 한 3년, 4년 정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 제가 30년 넘게 군인으로서 봉사한 후에 지급받게 될 이런 군인연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비전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이 사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노년의 확실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현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 우리 후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충분히 마음껏 줄 수 있는 부자 할배 제가 영어로는 리치 굿 가이라고 제가 스스로 지었습니다. 이런 리치 굿 가이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 아니 최근에는 120세 시대라고 하죠. 이런 시대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불우한 우리 저소득층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하지만 충분히 안락한 그런 사회복지형 실버타운을 설립해서 직접 제가 운영해본 그런 사회공헌의 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샤로노즈 마스터가 되게 됐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확실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성공자의 대회를 합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이러한 굳은 믿음 속에 한 계단 한 계단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솔선수범의 리더십 그리고 자장격지에 마음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고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한 계단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2022년에 샤로노즈 마스터 박종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과 함께 임페리얼 마스터 달성 시까지 쭉
함께 전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승급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종삼 팀장님께서는 뉴 샤론노즈 마스터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리치 굿 가이가 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열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뉴 샤론노즈 마스터에 승급을 하셨네요. 네, 우리 파차야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자동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사업 선생님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언니 누나가 애터미 사업을 소개해 받았습니다. 초기 사업했을 때 우리 스폰서님들이 태국까지 와서 사업을 잘 도와주어서 감동받고 너무 좋은 느낌이, 좋은 감동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어떤 회사 도전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관장님과 스폰서님들이 그리고 파트너들이 제팀 합력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파트너들이 세미나, 세일즈와 판매사 만드는데 노력했었습니다. 리더스 클럽과 스타마스터 승급도 올해 한해 도전해서 큰 성장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너무너무 우리 스폰서님, 단장님과 본부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많이 도와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혼자 사업하면은 이 자리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좋은 리더십. 리더스 클럽과 스타마스터 승급 꼭 하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은 저는 총장님 승급 도전하겠습니다. 최선이 다해서 하겠습니다. 항상 애터미에 대한 좋은 사업니까? 너무너무 믿고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 지급 도전 모두 다
성공합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파차야 사장님께서 재심 합력을 통해서 뉴 샤로노즈 마스터에 승급을 하셨고 2022년도에는 리더스 클럽과 그리고 본부장 직급까지 반드시 달성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파차야 사장님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탑 소속입니다. 네, 유중식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이신데요. 오토 판매사에 이미 이제 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유중식 사장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최첨단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는데 언어 선택을 한국어로 해주시겠어요? 이제 잘 들리십니까? 오, 좀 잘 안 들리네요. 네, 인천 글로벌 탑에서 열정적으로 사모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중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안 들리세요? 들리긴 하는데요.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애터미를 만난 지 작년 5월 달 세일즈 마스터의 진입과 작년 12월 달에 팀장 도전에 승급이 되고 올 2월 상반기에 오토 판매사가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과 저와 같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같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22년도의 제 목적은 이번 상반기 6월 달에 국장 도전에 임할 것이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을 좌우측에 팀장님 두 분을 승급하는 데 최선을 아끼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비롯하여 1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저를 애터미 시스템으로 참여를 시킨 우리 한명승 본부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제 목표는 올 연말까지 센터의 시스템 스케줄에 따라서 제 좌우측에 국장 한 분씩을 승급을 시키고 저는 오토 국장으로 승급을 하는 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을 위해서 낮을 밤삼아 밤을 낮삼아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라도 어디라도 같이 갈 준비가 돼 있고 또 제가 정말 힘이 떨어지고 나약해졌을 때 못 가게 되면 정말 무릎이 달아서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케어하고 달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탑그룹의 최고 캡틴인 노준구 단장님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조수길 본부장님 꼭 지켜봐 주시고 이재호 본부장님 앤드 한명수 본부장님 이문주 국장님 이상현 팀장님 저와 같이 애터미의 꿈을 안고 균형 잡힌 삶의 최고의 리더가 되고 있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과 인천 글로벌 탑에서 정말 애터미의 멋진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달려보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로 우리 나이는 최고 나이이다. 유중식은 진정한 리더다. 우리는 팀워크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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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중식 팀장님 정말 연말까지 오토 국장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스피치 하셨습니다. 네, 유중식 팀장님,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라고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열정적이셨는데요. 소리가 조금 작아서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승급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우리의 모두 스폰서님이시죠. 우리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또 저희에게 어떤 달콤한 메시지를 주실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스폰서님이신 위풍 당당 노정구 단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아빠 까발 인도네시아. 보니까 사디카. 네. 그다음에 일본도 있던데 오하요 고자이마스. 또 어디 나라가 있죠? 신짜오. 베트남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제가 한 주를 당겨 왔어요. 원래 다음 주인데 한 주를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당겨 왔습니다. 몽골에 우리 줄라도 들어오셨네. 줄라. 그 다음에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줌이 너무 애터미 사업하기 정말 애터미 사업하기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죠? 저는 방금 새삼새삼 또 느껴요. 이렇게 멀리 계신 우리 발리에 우리 김동수 사장님도 볼 수 있고 반갑습니다. 발리 김동수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 화이 탑 현숙 예, 다이아몬드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토론토의 우리 김영미, 예, 샤론 노즈마스타님. 예, 우선,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못 불러드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을, 우리 짜트롱. 아이, 짜트롱. 예, 태국의 짜트롱 사장님. 그 다음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늘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징기스칸 탑. 징기스칸 탑이 이제 몽골이네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구자섭 사장님. 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미국 국적으로 카파, 세일즈마스터시네요. 카파 세일즈마스터. 그 다음에 뉴욕에 우리 정진기 예, 사장님도 뵙습니다. 우리 동경의 하루야마. 예, 반갑습니다. 예. 사보기가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우리의, 보면, 바탐도 계시네. 어디 볼까요? 노즈니 세일즈마스터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참 행복한, 애터미 사업에서 참 행복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한 책임감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덮개가 무거워집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활동 스피치와 결의 결단 스피치, 또 승급 스피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스피치 하신 분들은, 저는 이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승급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뵐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럴 줄 알았어. 제 눈에 딱 찍히신 분들은 대부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성과를 내십니다. 오늘 우리 신영순 사람노즈 마스터님 경기 중부탑이 어디 있냐면요. 곤지암에 있습니다. 곤지암에 30년 동안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식당에서 돈이 많이 버셨지만은 내 인생의 노동의 대가 그죠? 노동의 대가고, 시간도 없고, 그죠? 돈은 버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 인생이 태어났는데, 내가 돈 벌려고 내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죠. 내 삶을,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 소중한 내 삶을, 돈 버는 데만 연연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그나마 우리 신영순 사론노즈 마스터처럼 어때요? 좀 그나마 내 아까이라도 실패 안 하고 해놓으실 분들 그나마 천만 다행인데 대부분이 어때요? 빚쟁이로 앉아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영순 지혜로우니까 이분이 지혜로우시니까 자영업을 해서도 성공하신 거예요. 왜요? 애터미의 가치를 시스템 소득에 정말 대단한 이력의 가치를 아신 거, 알아보신 거. 이걸 알아보신 쓰니까 어때요?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 지혜롭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 자영업에서도 힘들지만은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앞가림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권지암의 멋진 탑센터를 애터미 센터를 멋지게 차리셨습니다. 권지암의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파트너가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중부 탑센터를 다방에서 만나지 마시고 커피숍에서 다방이라네요. 커피숍에서 만나지 마시고 중부 탑센터장님께 전화해서 오늘 파트너가 가는데 거기 가서 센터장 같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언제든지 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센터를 내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유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두 번째 승급 스피치했던 장유진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은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셔요. 그것도 강력게 다단계 사기치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강력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어때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신다 하잖아요. 몸도 아프셨는데 해모임 먹고 회복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현직에 계실 때 강력계장이셨어. 강력계 팀장이셨어. 그렇습니다. 애터미 잘못된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박양기 회장 체포로 갔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입증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참 누나처럼 언니처럼 따뜻한 엄마의 리더십으로 잘 파트너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세 번째로 스피치했던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은 좀 다르죠? 약간 포스가 좀 있죠? 뭐가 있어요? 남편이 그 전에 다단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래요. 제가 만났어요. 저 미팅했습니다. 그렇죠. 다단계 회사에 운영했던 이제 사모님이 오셨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애터미는 어때요? 다방면에서, 이렇게 한가닥 하신 분들도 애터미를 인정하시고, 애터미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급 스피치로 지금 따끈따끈한 뉴 곧 사론 노즈 마스터 우리 박종삼 곧 사론 노즈 마스터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친구랑 군대 같은 공사 동기고 같은 파이러트 전투기 조종사 파이러트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참 저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늘이 영광이 잘 지켜졌는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학생들 가르치시는데 교수로 계시는데 애터미의 대단한 이력의 가치를 보시고 이제 샤론 노즈 마스터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몇 면을 보시면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극히 열심히 사신 분들이 저런 분도 애터미 사보셔? 이런 좀 점들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샤론 노즈 마스터 도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파차이. 우리 파차이. 태국에 또 누 샤론 노즈 마스터가 탄생했네요. 태국이 오픈 되기도 전부터 우리 파차이 샤론 노즈 마스터를 만나서 저희들이 밥을 굴며 가면서 파트너 만나기로 밥을 굶며 가면서 미팅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파차이 샤론 노즈 마스터는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하면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어요. 태국에서.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거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도 애터미야 인연이 돼서 부자들 운명이라 애터미를 받아들이고 저희가 안내한 대로 잘 따라오고 한국도 방문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FM대로 진짜 기본에 충실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금 차에서 줌을 하고 있습니다. 에요? 애터미 시작할 때는 커지어갖고 차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 애터미 하면서 차를 샀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너무 기뻐요. 파차이 축하드려요. 그래요.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는 태국에서요. 샤론 노즈 마스터면요. 여러분들 어쩐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태국에서는 부자인 거예요. 중산 서민으로는 대단한 성과를 이룬 거죠. 근데 바짜이 같은 게 이제 사론이니까 사론은 1000만 원 이상이 소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가 리더스클럽에 들어가고 올 연말 안에 본부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꼭 승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중식 판매사님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 한 1년 전에 여름에 저한테 식사 좀 하자고 이렇게 미팅이 왔었습니다. 봤더니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애터미 알아먹고 축하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 기억이 나는데 자 이제 시작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해나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들 제 메시지는 따로 없네요. 오늘 우리 사업하신 사장님들의 스피치야 그렇죠 그분들의 일행이나 활동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건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애터미는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쩌다 이런 회사가 이 땅에 생겼을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다 이런 회사가 이 땅에 생겼을까? 더군다나 그것도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행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신가요?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애터미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 애터미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실 거고 또 애터미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애터미인데 어떤 사람의 애터미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애터미를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왜 재밌고 행복할까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냅니다. 즉, 열심히 내가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하신 분들. 목표 설정을 하고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런 분들은 재밌어요. 애터미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쩌죠? 애터미는 결과를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바라기만 하신 분들 내게는 절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요? 바라기만 하니까 절대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감 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냐? 이겁니다. 감 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있다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감스럽고 잘 익은 감을 따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 나무 밑에서 잎만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게으른 사람들. 바라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탐스럽고 맛있는 감이 그 사람에게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있으면은. 근데 어떤 감이 떨어지냐면 내 입으로 떨어지지 않고 썩은 감이 떨어집니다. 내 눈탱이 밤탱이 됩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눈탱이 밤탱이 돼요. 뽕짜는 절대 없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은
애터미가 힘들 겁니다. 애터미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터미가 재밌습니까? 애터미가 너무 대단합니까? 그러신 분들은 열심히 애터미 하니까 너무 행복하죠? 열심히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하신 분들, 내가 주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 너무 행복할 겁니다. 자, 내가 애터미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 여러분도 얼굴 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줌과 유튜브로 보니까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센터에 상가물에 같이 드신 분도 계시더라고. 여러 명 모여서 또 뭐 사랑방에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여기서 표정을 보면 그래요. 아, 저분은 얼굴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네. 아, 저분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사장님 어디 편찮으신 데 있어요? 어떠세요? 좀 여쭤보고 싶어.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어.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애터미는 반드시 내가 액션을 취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동력을 또 달아줄 새로운 프로모션이 4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4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죠. 세미 세일즈 마스터. 이거 초기 사업자들이나 기존의 사업자들에게도 큰 축복입니다. 큰 선물입니다. 신의 한수입니다. 자,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 태국,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 쪽에 계신 분들은 한국도 판매사 첫 문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동남아는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천만다행히도 세미 세일즈면 동남아에서 100만원 정도 소득이 되잖아요. 100만원 정도 소득이면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그죠? 이 동남아 쪽에서는 몽골이라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한 50만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어때요? 100만원이 되려면은 대학 나와서 중간 간부는 돼야 10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애터미로 전업할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55분까지 해야죠. 5분 남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사업을 지으는 방법론이 있어서 각자 리더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소비자를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팀의 사업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 원칙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절대 품질, 절대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이 애터미를 이해하고 알아먹는 사람들을 잡고 사업자로 파트로 육성해서 그분과 함께 내 조직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내 직급 수당을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기본 방향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냐 이거죠.
마케팅 플랜에 정해진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마케팅 플랜에 정해진 방법. 그전에는, 그죠? 30, 30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30, 30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선물로, 프로모션으로 세미 세일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겠다는 분들은 판매사를 도전하기에는 아직은 소비자 구축이 덜 돼 있지만은, 소비자 구축이 덜 돼 있지만은 그분이 세미 세일즈 도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에요? 기본 재고를, 내가 집에서 먹고 쓰는 것, 기본 재고하고, 기본, 기초 제품하고, 내 사랑하는 언니, 동생, 그죠? 신우올케, 형수, 제수, 차영, 처제, 이 가족들만 먼저 제품 소비자 구축에도 세미 세일즈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세미 세일즈 20만 원을 선물로 받게 하고 먼저 기본 재고 구축해서 빠르게 그분이 소비자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주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세미 세일즈가 기본 재고를 가지고 언니, 동생, 가족, 친구를 찾아갈 때 반드시 여기에 계신 상위 스폰서들이 동행을 해줘야 돼요. 초보자가, 그죠? 아직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죠? 편견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언니를 찾아오고 동생을 찾아오고, 그죠? 신우 올케를 찾아오고 친구를 찾아갈 때 자기는 너무 좋아서 애템이가 좋아서, 그죠? 애템이 사람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언니나 동생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구박을 들을까봐 달달달 떨고 가는데, 전쟁 때 혼자 떨고 가게 놔두면 되겠어요? 스폰서인 여러분들이 대동해서 그분의 언니에게, 그분의 동생에게, 그분의 친구에게, 예, 우리 이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와 애터미 사업품의 절대 제품, 절대 품질 사용 방법을 그 세미세일즈 대신에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를 갖추고 여러분들은 설명 잘할 수 있잖아요. 설사 잘 못 할지라도 어때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 초보자보다는 낫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동행해서 손잡고 그 초보자 사장님의 인맥을 여러분들이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미세일즈 도전하신 분이 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죠. 스폰서 대동해서 내 언니한테, 내 동생한테, 내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그 세미세일즈는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재밌겠죠. 그럼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또 세미세일즈 수당 받고 싶겠죠. 예, 그동안은 그러면 이제 명단 작성했으니까 이제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찾아가는데 또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똑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세일즈가 아, 이 사업 힘들어. 이 사업 너무 어려워. 그럴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재밌네. 아, 이거 일도 아니네. 쉽네. 그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들이 이제 초보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빠르게 재밌게 안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번 세미세일즈 제도 누가 이 큰 선물을 어느 팀이 여러분 리더인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신무기를 최신 무기를 줬으면 어때요?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을 빅뱅시키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네,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네, 리더의 자세,
팀의 성격과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리더 다운 리더가 되어야 하고요. 또 16일서부터 진행되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의 집중과 몰입을 해서 팀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